반갑습니다. 낚시머신 TV의 낚시머신입니다. 오늘은 물대로 따졌을 때 6물인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감성동 물색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푸르딩딩한 그런 물빛이 살아있는 것이 약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차자섬의 오른발표 포인트는 수심이 다소 많이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죠. 찌는 오늘 3호 반유동으로 하겠습니다. 3호 구멍찌에 3호 수중찌 2.5호 목줄, 목줄은 2.5호, 원줄은 3호, 그리고 바늘은 제가 즐겨 쓰는 참도 8호 바늘. 자, 주간찌로 바로 변경을 한 후에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춥네요, 추워. 바람 엄청 불어요. 예보보다도 지금 북서바람이 상당한데요. 지금 저희 일행들이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네요. 농담에서 낚시가 불가한데, 이거. 앵글 잡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시작해야죠. 아, 싸야. 바람이 아주 새끈하네, 새끈해.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하추자도에 있는 사자섬. 사자섬 중에서도 조금 유명한 축에 속하는 사자섬 오른발톱입니다. 오른발톱은 사실 뭐 초등부터 영등까지 감성돔은 낚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영등철이 씨알도 좋고 마리수가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도 뭐 그때그때 고기에 들어오는 양에 비례해서 뭐 어떤 날은 들물을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마리수가 연결이 되는 날도 있고 난마리성으로 그치는 날도 있고 뭐 분명 손맛을 못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날그날 낚시 패턴도 다르고 또 고기들이 유용층이나 고기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고기들이 들어와서 입질을 해줄런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봐라. 근데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상당해요. 바람이 이게 지금 북서풍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른발톱은 사실 살짝 옆바람으로 약간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다른 포인트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 걸로 예상이 되네요. 야, 이 황금 시간인데 입질이 없어. 밑걸림이냐 입질이냐. 톱 조리가 제법 센데. 고기였네. 수온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히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가까이는 입질이 없네. 빅사이즈 한 마리를 노리고 조금 다소 깊게 다소 멀리까지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한 마리를 낚더라도 사이즈 큰 게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고 보는 맛도 있고 여러모로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리스보다는 한 마리, 예, 한 마리 보고 조금 멀리 깊이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다 뭐 농담을 해주겠지. 야, 여에 걸려버리네. 수심은 1m만 나와야죠. 올해는 추자도가 나를 좀 낚시머신을 살짝 외면하는 듯 하지만 또 뭐 첫급발이 대급발이라고 뭐 하지 않았던가요?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야 마리수보다도 개인적 바람이라고 하면 육자 한 마리 잡는 게 본 수심은 한 12m 밖에는 안 나와요. 가까이는 뭐 한 7, 8. 약간 경사적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낚시를 할 수 있는 반경까지는 한 12, 13. 깊으면 12, 13인데 조류가 원체 세고 복잡하기 때문에 멀리까지 흘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장타 낚시를 하게 되면 14, 15, 16 정도까지도 주고 하죠. 던지는 뭐 거리 그리고 본류의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요. 3호 반유동 기준이에요. 뭐 1호 반유동 같은 경우에 뭐 한 20m를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그것도 군데군데 여가 솟아있기 때문에 뭐 어쩔 땐 미끌림을 뭐 어쩔 수 없는 미끌림은 감수해야죠. 우리 침대처럼 평평한 평면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수중에 여도 형성이 돼 있고 골도 형성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찌를 안 봐도 낚싯대를 원줄을 확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야 빅사이즈인데 지금 제 찌는 병풍녀 쪽으로 한 70m가량? 네, 70m가량 흘러가고 있네요. 본류가 조금 더 세어지면 내 채비가 이쪽 사자 대가리 앞쪽 병풍녀 물꼬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병풍녀 우측 곧부리로 빠져나가는 그런 물을 만났을 때 아마 씨알이 좋을 거예요. 사실은 뭐 어느 쪽이든 흐르다가 고기가 있으면 물어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안 들어오네요. 좋은 시간인데 이 밑밥도 조금 뭐 이 정도면 많이 들어갔고 조류 세기로 봤을 때 뭐 밑밥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면 밑밥이 내 채비 있는 쪽 뭐 70m, 80m 근방까지도 지금 깔려 있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수심이 한 10m 내외 나오는 포인트에서 조류가 이 정도 색이라면 생각보다 우리가 뿌리는 크릴 밑밥이 상당히 멀리 가요. 뭐 멀리까지 흘리지 않는 분들은 사실 암맥, 곡물류로 인해서 집어가 된 고기들을 뭐 금방 근거리에서 잡을 수 있지만 또 가벼운 크릴은 멀리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멀리 흘려도 또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되는 거죠. 곡물류는 좀 가깝게 깔리고 크릴류는
본류에 조금 멀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유속이면 순식간에 한 100m는 아마 떠내. 야, 물이 너무 들러붙는다. 바람이 약간 소강을 보이긴 하는데 본류가 너무 붙어버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러졌어. 저점 밑밥 주걱. 잠깐만요. 나 뭐 했는 거냐? 원도권이나 뭐 내만권도 마찬가지면 낚시 올 때는 꼭 밑밥 주걱은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야, 씨, 이런 바보. 물은 잘 가네. 원더랜드 솔직히 좋죠. 내가 지금 거치대를 까버렸네. 저번 때는 거치대가 부러져서 거치대를 바꿨더만 오늘은 드디어 부러지네. 야, 지금 물 좋게 가는데 지금. 야, 물 좋다. 한 마리 가져갈 것 같은데. 와, 거의 병풍 앞까지 갔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 꺾을래 너? 야, 씨, 안 가지가. 왔다. 왔어, 왔어. 사이즈 좋다. 아, 씨, 발 터졌다. 자동으로 터져버리네. 아, 여가 있어서. 와, 나 힘들어. 아, 이거 왜 터지지? 빠졌네, 빠져. 아, 빠져버렸네. 터질 일이 없거든요. 천천히 했거든. 와, 이런 일이. 이거 한 55 정도인데 이런 일이 뭐냐 이거. 나 이거 어? 마구니가 꼈나? 에? 에? 야, 와, 참돔 바늘인데. 와, 돌아삐겠네. 뭐 이런 숲 같은 경우가 있지? 거의 90m 나가서 받은 건데, 와. 바닥에 걸려도 이렇게 안 돼요. 와, 와, 이거 뭐냐? 와, 고기가 겁나 커가지고 베일이 확 열려버렸네. 와,
부실일 수도 있고. 와씨, 목줄 통째로 날라갔네. 목줄이 통째로 다 쓸려버렸네요. 앵글 재미없죠? 앵글 바꿀까요? 11. 와, 1시간 남았네. 1시간 남았어요. 역시 1시간 남았듯이 조류도 너무 약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입질. 입질이에요, 입질. 원줄 가져가라. 맞다. 와, 괜찮다. 와, 빅 사이즈다. 차. 빅 사이즈다. 와, 안돼. 와, 와, 저거로 붙는다. 큰일났다. 나오니라. 우차! 우차! 빅사이즈는 아닐 것 같고요. 4자급이나 되려나? 어우야. 저스트, 아, 아니다. 야, 큰 건 다 터뜨리고. 우차, 우차. 아, 힘 좋네. 아, 어쩌다. 아, 빵이 좋아, 역시. 아. 자, 이것이야말로 오른발톱에 걸맞는 감성돔이 나왔습니다. 자, 자, 이게 바로 타추자도의 감성돔입니다. 이렇게 평균적인 사이즈가 거의 5자에 육박하는 그런 감성돔이 나와줍니다. 좋습니다. 일단 올리기만. 자, 잠깐 고기 좀 가져가라니. 너무 어려.
왔어. 갑시다. 야, 이거 타임. 우와, 시야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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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